자, 이번에는 혜성 씨 얘기로 들어갑니다. 본인 외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부러 더 거칠게 살아서 별명이 욕할. 제가 욕쟁이 할머니? 욕할? 욕할? 네, 욕쟁이 할아버지라고. 근데 욕쟁이 할아버지. 욕쟁이 할아버지. 욕을 맛깔스럽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김구라 씨 욕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섞어가면서 하는데. 남자들은 하죠, 사실. 솔직히 저희 멤버들끼리만 있으면 김구라 씨 오면 김구라 씨는 제일 못해. 오. 뭐지? 네, 저희가 따지면 은 네, 욕의 창시자죠. 아, 진짜? 의외로 신혜성이야. 욕의 창시자가 뭐야. 그 정도로 욕을 멤버들끼리 있을 때. 방송이야. 욕을 막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랑 다르게 화날 때 욕을 확 해버리니까. 네, 좀 귀엽게. 멤버들끼리 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합니까? 저한테. 누구한테? 전지 씨한테. 네. 아, 전지 씨한테. 네. 농담으로 그냥. 아침에 샵에서 봐도 아, 만약에 단둘이 네. 화장실 네. 마주쳤다. 바로. 바로 이렇게. 저는 그래야 하루가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막 상스러운 역이 아니라 네가 이제 아침에 화장실에 만났어요. 내 혜성이고 네가 내 인사해 봐. 어, 형. 이리 보고 있어. 어. 형, 됐어. 인생 쫑나고 싶네. 제가 나는 갑자기. 나는 히, 뭐 살면서 힘이 들다가도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 아, 힘든 일이 닥쳤어요. 혜성 형이 생각이 나고. 어, 인생 쫑나고 싶냐? 아, 난 그거 아니지. 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네. 그래서 자기도 전진 씨하고 호흡이 잘 맞네. 네. 아주 뭐 전진 씨 엔젤이란 또 별명이 있어요. 전진 씨의 엔젤. 엔젤이 맞네요. 어미세와 아기세라고. 어, 그래요? 항상 13년 동안 활동하면서 항상 어떻게다 보면 이렇게 옆에 있고 어. 옆에서 챙겨주고 하는 것들을 팬들이 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미세와 아기세. 아니 왜냐면 요 술값을 뭐 엄청나게 썼다고 전진 씨한테는. 뭐 저만 원.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닌데 신혜성 씨가 계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 약간의 약주를 하시면은 이렇게 만약에 회식을 해도 자기가 먼저 내고 가는 스타일. 야. 아니 근데 나는 그 문희준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지훈하고 신혜성하고 강타가 먹으면 강타가 나는다 그러더라고. 네, 강타 씨가 아, 그래요? 많이 내는 편이에요. 오. 강타 씨도 그런 약간 자기가 내야만 한다는 뭔가 약간 야, 그런 게 있어서 그 저는 거기서 내고 싶어도 강타 씨가 다 내니까 아 그러면 아, 그거 그 한을 멤버들한테 풀고서 아 그래요? 아, 본인도 내 잘 내는데 아, 오. 근데 전진 씨는 약간 짠돌이에요?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어. 뭐 기회 한번 만드시면. 바쁘시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죠. 난 내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네. 아니 멤버들한테 내면 되잖아. 그렇죠. 이번에 제가 그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언제? 언제요? 이제 어제 산다고 했잖아요. 중집에서. 아 그거? 근데 갑자기 계산을 해버렸더라고요. 아쉬운 거죠. 이 아쉬움 계속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미치고 팔딱 뛰겠죠. 근데 진짜 짠돌이 같은 게 뭐라고? 네. 지금 저한테 어. 짠돌이 같은 게 아니, 이 톤을 잘해주세요. 아, 정말 짠돌이 같은 게 이거랑 짠돌이 같은 게 이거 아,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뭐 저스틴 방송 잘하네. 어, 감이 좋아졌어요. 어, 진짜 좋아. 심지어 길이는 슬럼프든데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이는 그냥 막창이나 팔고 야 좋은데 아주. 아 근데 머리 감을 물도 아까워서 그렇게 빵모자만 쓰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진의 빵모자라고. 아, 네. 머리를 하고 그래도 머리 곱슬이어서 예전에 활동하실 때는 또 몸으로 움직이는 프로를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어차피 머리를 젖으니까 그, 어차피. 네, 어차피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럴 바엔 모자를 즐겨 쓰게 됐던 거였죠. 전진 씨에게 빵모자란? 진지하게. 아,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빵모자. 빵모자한테 영상 찍어놨어. 아,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저 무인수지네. 아, 저에게 빵모자는 여자친구? 잘 알겠습니다. 그죠? 나 왜, 나 왜죠? 다른 사람도 있잖아. 네, 항상 옆에 있으면 위로해주고. 빵모자, 빵모자. 네, 그럼요. 제 스타일이 망가졌을 때 저를 위로해주잖아요. 위에서. 덮어주고. 아, 그것도 위에서 위로. 아니 어쨌든 뭐 혜성 씨 얘기 저희가 좀 터치할 부분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아, 완전 끝난 거죠. 그 일은 이제. 술술 털어버리는 거죠. 아니 얘는 자꾸 여기 저걸 네. 이렇게 자꾸 두 장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아, 계속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야 혜성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 오해사 내려놔. 이거는 계속 말 좀 하고 있으면
좋아 이게. 아니, 뭐가 앞에 있으면 어, 그래. 이렇게 만지는 거를 있어갖고. 그래. 네. 어 그래. 그렇게 네,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만지는 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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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제가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고 그래요. 또 멤버들이나 주위 분들이 너무나 죄송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 뭐 게임 같은 건 안 하죠? 게임은 아 스타크래프트. 왜냐면은 예전에 같이 오락하셨잖아요. 어 사실 신혜성 선배님께서 워낙에 그 좀 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어요. 게임 잘한다고? 게임계에서 완전 지금 신이다. 연예인 연예계. 아니 연예인 중에서 게임 잘하는 친구는 몇 명 있던데. 네. 그래서 매니저 형분들께서 연락이 다 와서 그럼 둘이 한번 붙여보자. 아.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고 형은 한국에 계셨는데 저? 제 뒤에는 제 멤버들 다 보고 있었고 혜성 형 오셨고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 감독님 저희 매니저 형들 빅매치죠. 프로게이머도 보고 있고 그 정도예요? 그 상황에서 딱 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손만 떨리더라고요. 와 진짜 신이라는데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신혜성 신혜성이잖아요. 신혜성. 그냥 혜성도 아니고 근데 했는데, 어? 할만해? 신까지는 아닌데. 어, 누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 무참히. 아, 아 진짜? 아, 이겼어요, 네. 무참히 어떻게? 졌죠. 졌죠.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요? 그 스타라는 이거.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또 연예인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잘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규현 씨라는 정말 절대 강자가 등장을 해서 그래.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제가 그 이후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더 재밌는 얘기는 중국에 있을 때. 혜성이 형은 이제 집에서 제대로 한 거였고 저 세팅은 다 주고 아, 다 하고 가장 편한 자세로 규현 씨는 노트북으로 했다. 진짜 사양도 안 좋은 친구로 하다 끊기고 하는 거죠. 그래? 와 내가 이 방에 떠나야겠다. 네 저 발로 기현아 뭐 역시 잘하는 거야.